환자의 마음은 당연히 이 치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어느 정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몇 가지 효과를 조금 더 기대할 수 있고 없고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. 세 가지인데요. 안녕하세요. 뉴욕 김진호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제 댓글로 해주신 질문에 답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 하고요. 좋은 질문들이 들어와서 그 질문에 대해서 정리해서 답변을 좀 드릴게요. 이오스 JT플링께서 질문 주셨는데 탈모약으로 효과를 볼 수 있는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텐데 그런 것도 알 수 있나요? 물어보셨어요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일반적인 여러 가지 탈모 치료약들 있잖아요. 근데 그 탈모 치료약으로 미리 이제 이분은 효과가 되게 좋겠다, 이분은 효과가 나쁘겠다 알고 싶잖아요. 미리 환자의 마음은 당연히 이 치료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어느 정도 알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. 어렵고 약 효과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죠. 감기약을 미리 먹기 전에 이 약이 이제 잘 들을지 없을지 미리 알기 어려운 거하고 마찬가지예요. 근데 이제 몇 가지 효과를 조금 더 기대할 수 있고 없고 하는 요소들이 있습니다. 그게 어떤 거냐면 세 가지인데요. 첫 번째, 젊은 나이인 분들에서 탈모인에서 좀 더 효과가 있어요. 탈모에서 이제 젊다는 거는 보통 한 40세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데 물론 좀 더 어릴수록 효과는 좀 더 기대할 수 있겠죠. 그래서 두 번째는 탈모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분이요. 머리카락이 빠지거나 머리카락이 가늘어지거나 하는 게 전형적인 탈모의 증상이죠. 근데 이런 증상이 뭐 굉장히 10년, 20년, 30년 된 분보다는 근래에 탈모가 생긴 분들이 효과가 좋다는 거죠. 왜냐면 이제 머리카락이 안 나서 이제 밋밋하게 잔털조차 없게 된 모낭은 그 상태가 이제 5년 이상 지속되면은 모발을 다시 생산하기 어렵다 이런 연구도 있거든요.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치료하시는 게 좋죠. 세 번째는 가족들의 약 효과가 좋은 경우예요. 이게 유전적인 탈모의 소인이 가장 큰데 탈모에서는. 근데 유전적으로 비슷한 체질일 가능성이 많죠. 뭐 아버님이나 뭐 형제들, 가족들이 이제 탈모가 있는데 그분들이 약 효과가 좋았다. 혈연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약 효과가 좋았을 때 아무래도 효과를 좀 더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이 세 가지가 이제 우리가 탈모약을 먹을 때 약 효과가 좋을지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요소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, 젊은 나이 40세 이하. 두 번째는 탈모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사람. 세 번째는 아버님이나 아니면 형제들의 탈모약 효과가 좋았던 분.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제 탈모약의 예측 인자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탈모약 효과 미리 예측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이 어느 정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제가 이미 많이 설명드린 것도 있지만 새로운 질문 주시면 저도 열심히 공부해서 또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거든요. 좋은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. 답변 드리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